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육과 아르바이트 부후를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2쪽에 보세요. 자, 이시 브라흐 카임 피로, 우리 육과 제목이죠. 나는 사무실이 필요 없다. 이제 연습 문제를 할 건데 답이 이미 적혀 있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빈 공간이죠? 이제 저번 때 수업할 때 다른 학기 때 이제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 1번에 보면 Schreiben Sie die Wörter an die richtige Stelle. 자, 이 die Wörter 하면 Wort의 복수형입니다. 움라우트 붙고 끝에 어가 붙었죠? Wort가 Wort 이렇게 됐죠? 단어들을 알맞은 위치에다가 적어 넣어라. Schreiben Si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뭐 문제 자체는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밑에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건데, 요 네모 칸 안에 숫자가 막 맞는 알파벳을 적어 넣으면 돼요. 그림에 지금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답이 나와 있지만, 요 그림에 맞는 독일어 단어를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마우스니까, 네 칸이 네 개인데 넣으면 되죠. 이제 문 닫고, 마우스 이렇게 적으면 되고, 이거는 연필이죠? 그럼 연필. 여기 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Bleistift 여기 적었는데요. Bleistift 하나 나왔죠. Rechnung 이거 영수증입니다. 그죠? Rechnung 그 다음에 이건 달력이죠. Kalend 여기 많은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Kalend 요 칸에 적어 넣으면 된다 이 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Notiz Buch Notiz하고 Buch 합쳐진 단어죠. Notiz, 메모, 기록, Buch, 책, 메모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화면, 컴퓨터 모니터, Schirm 하면 우산인데 앞에 Bild, 그림이나 이런 걸 뜻하죠. Bild하고 Schirm이 합쳐져서 컴퓨터 모니터를 의미합니다. Bild, Schirm, Bild, Schirm. 그죠? 다 했죠? 아, 우표가 빠졌네. Briefmark, Briefmark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학기 말에 제출하는 과제물에 안 해도 된대죠. 이런 건 이제 질문 메일로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질문하던데 이런 거는 이제 과제물에서는 빼면 됩니다. 예. 뭐요 자체는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써도 됩니다. 예. 제가 과제물 내라 그래 여러분이 공부해라는 의미로 내는 거니까 어떤 거 빠지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림 있는 거 빼도 되지만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Ergänzen Sie und vergleichen Sie. 자, 적어 넣고 비교해봐라. Vergleichen.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Deutsch, 여기는 English, 여기는 Meine Sprache, 나의 언어, 우리 모국어니까 Koreanisch 뭐 이렇게 해라는데 Koreanisch는 빼고 자, 영어하고 독일어만 비교해서 합시다. English를 먼저 볼까요? This is a pen. 이것은 하나의 연필. 한자로의 펜이다. 자, 이걸 독일어로 auf Deutsch, das ist ein Stift.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저 부정관사 썼죠? 그 다음, the pen is red. 그 펜은 붉은색이다. 그럼 독일어로 정관사를 써야 되니까 der Stift, 남성명사니까 der Stift ist rot. 이렇게 할수 있죠. auf Englisch, this is a mouse. 이것은 마우스다. Auf Deutsch, das ist, 자, 마우스는 여성명사입니다, 독일에서. Eine Maus. Auf Englisch, the mouse is small. 그 마우스는 작다. 여성명사니까, die Maus ist klein. 그죠? This is a light. 이것은 라이터다. 자, 독일어로 Feuerzeug이죠? 그 다음에, das ist ein Feuerzeug. The light cost 2 유로. 그 라이터는 2유로다. 비용이. 독일어로는 코스테트죠. Das Feuerzeug kostet 2 Euro. 그죠? These are stamps. 이것들은 우표들이다. 자, 이것들은 한 복수형이니까 das ist가 아니고 das sind. 그다음에 우표들 복수형이니까 부정관사 안 붙습니다. Briefmarken. Das sind Briefmarke. The stamps are nice. 그 우표들은 nice. 좋다.
멋지다. 자, 독일어로 우표들 복수형이니까 Die Briefmarken sind schön.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죠? 영어와 독일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죠? 독일 사람들이 대체로 영어를 잘합니다. 아, 비슷하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한글 더 보세요. 자, 막내가 아직 집에 있어서 자꾸 들락날락 하네요. 들어오지 말아도 뭐,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위에 고등학생, 중학생은 말귀를 알아듣는데, 자, 3번 해보세요. 플루랄, 복수형이죠. 복수형이 어떻게 되는가. 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라 되어 있는데, 요 단어들이 복수형을 한번 여기 지금 적어보는 겁니다. 우리 복수형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죠. 그때 N이 붙는 복수형이 있고, S가 붙는 거, 이제 외래어에 썼죠. 그 다음에 A가 붙든지, 음라우트가 붙으면서 A가 붙는 복수형. 그 다음에 어가 붙는 복수형, 혹은 음라우트 붙고 어가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같은 복수형, 혹은 음라우트가 붙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에 이제 다양한 복수형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handy 하면은 s가 붙는 복수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that's handy, 여기에 the handies 이렇게, 그죠? handies 이렇게. email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email 복수형은 the emails. 영어권에서 온 단어들은 다 S가 붙어요. Their laptop. 복수형은 the laptops. 그죠? 그 다음에 N이 붙는 복수형은 이제 Briefmarken. The Briefmarken. 혹은 Rechnungen. The Rechnungen. 영수증들. 그 다음에 A가 붙는 복수형은 Das Telefon이 the Telefon. A가 붙었죠. Bildschirm이 the Bildschirm. Their Stift가 Die Stift, 이런 식으로. 이제 을가 붙는 복수형은 Das Notizbuch, 복수형이 Die Notizbuch. Buch의 복수형이 Buch이니까 그대로 Notizbuch. Der Druck, 복수형은 똑같습니다. Die Druck. Der Computer, 복수형 똑같죠. Die Computer, 이런 식으로. 그죠? Der Kalender, Die Kalend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복수형 유형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반복해서 보다가 저절로 아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형을 적어라. 필요하면 umlaut도 붙여서 적어라.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lle kalender. 자, kalender는 복수형이 똑같았죠. der kalender, 복수형도 die kalender입니다. alle kalender, 모든 달력들이 jetzt, 지금 nur 10 euro, 단지 10유로다. 할인하고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die Frau Einricht, wir haben Tisch. 자, 복수형을 적었어요. 자, 잠깐만요. wir haben, 자, Tisch, L가 들어간 복수형이고, 의자는 슈툴인데, 여러분, 복수형이, 자, der Stuhl인데, 복수형이 이렇게 됩니까? 음라우트 붙고, 이 잘 안 나오네요. 이건 제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다시 적겠습니다. 음라우트 붙고, 애가 붙죠. die Stühle. 발음이 음라우트니까, 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Stühle. 그 다음에, Schrank의 복수형, Schrank. 음라우트 붙고, 애가 붙죠. Schrank. 옷장들. 그죠? Wir haben. 우리는 가지고 있다. Tisch. 책상들. Stühle. 의자들. 그리고 Schrank. 옷장들을 갖고 있다. 그 다음, Hier finden Sie Handys. 복수형이 S가 붙죠. 여기에서 당신은 핸드폰들을 발견한다. 핸드폰 매장에 갔을 때 이런 문구가 있겠죠. Gut und günstig. 좋다. 그리고 günstig. 아주 유익하다. 실용적이고.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또 neu. 자, 신상품 뭐 이런 말이죠. Im Juli. 6월에 kommen die Briefmarken. 복숭이 N이 붙는 복숭이죠. Im Juli. 6월에 우표들이 온다. 새 우표들이. 뭐에 대한 소유 부분이냐, 저 푸스발 벨트마이스트, 월드컵, 세계 축구 월드컵,
거기에 대한 우표들이 이제 6월 달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복수행들이 이제 있습니다. 컴퓨터, 드루크 이런 거는 다 복수행이 형태가 똑같아요. 컴퓨터와 프린터기에 대해 최고의, 베스트 최고의 존드 안개봇, 특별 할인을 비어하면 우리가 가진다. 이 말은 우리 특별 할인한다. 최고의 행사, 어? 컴퓨터와 프린터기, 막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복수형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겔트 베어젠 지갑들, 온 타쉔, 그리고 가방들, 아우스 레드, 가죽으로 된, 아우스는 영어의 프로모입니다. 레드 가죽이죠. 가죽으로 된 지갑과 가방들, 핸드백들. Yes. 지금 by redbelt.de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주소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복수형들은 우리가 이 정도 하고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번에는 보면 노미나티브, 이게 이제 주격입니다. 그 다음에 아쿠자티브, 사격입니다. 이게 목적격이죠. 주격과 목적격을 마키렌, 영어에 마크입니다. 표시해라. 이렇게, 그죠? 영화표현 이런 걸로. 그리고, 요 표에다가 적어 넣어봐라. 이래 지금 돼 있는데. 자, 보세요. Bo is there sure is there.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Bo is, 영어에 where is죠? Bo is there sure is there.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을 볼까요? Frau Feze hat den sure is there. Feze 부인이 hat 가지고 있다. Den sure is there.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so, 아, 그래요. 자, 요 there sure is there는 노미나티브입니다. 주격. Den sure is there는 아쿠자티브입니다. 여러분, 정관사 격변화 제가 적어줬을 때, 남성 명사 할 때 정관사 there, this, them, then. 지금 요게 이제 주격이니까 노미나티브고, 요게 목격이니까 아쿠자티브입니다. 그죠? there, then. 이거 there만 then이고, 나머지는 보세요. 여성 명사 할 때 the, there, there, the. 똑같죠? 주격하고 목적격 형태가. 중성 명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does, this, them, that. 똑같아요. 주격, 목적격. 복수형일 때 정관사. the, there, then. 똑같아요. 아쿠자, nominative, 아쿠자티브, 주격, 목적. 남성 명사할 때 정관사만 되어일 때 목적격이 되니고, 나머지는 주격, 목적격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다. 남성 명사할 때만 주의하면 돼요. 이렇게, there should listen이 목적격일 때, then should listen. 이렇게 된다. 대본 봅시다. Boys then does Bert Buch. 그 사전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Ich habe das Wörterbuch auch nicht. 나는 그 사전을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사전 안 가지고 있다. 이때 이거는 아쿠자티프죠. 그 사전을. 형태는 물론 똑같죠. 이건 주격이나 목적격이죠. 그죠? 근데 표시는 이제 이건 주격입니다. 그 사전은 Bo ist 어디에 있느냐. 대체. 여기서는 나는 그 사전을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Habe nicht. 아쿠자티브. 세 번을 보세요. Ich finde den Kalend schön. 나는 den Kalend 그 달력을 schön하다고 생각한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멋지다고 생각한다. Ich auch. 나도 역시 그렇다. 아, 하지만 der Kalend ist zu klein. 이건 자 주격이죠. 노미나티브. 하지만 그 달력은 주클라인 너무 작다. 보진트 디 브리프 마켄. 자, 복수이죠. 그 우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스투. 자, 하벤 동사가 두일 때는 하스트죠. 하스투. 당신 가지고 있나요? 디 브리프 마켄. 그 우표들을. 자, 아쿠자티프죠. 이거는. 나인. 프라우 베르트라인 핫 doch 디 브리프 마켄. 아니요. 베르트라인 부인이 doch 하지만 강조하는 부사죠. die Briefmarke 목적격이죠.
오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자티브입니다. Der Chef sucht die Rechnung. 그 사장이 영수증을 찾고 있다. 목적격이니까 아쿠자티브. Die Rechnung ist aber nicht hier. 하지만 그 영수증은 여기 없다. 어? Nominative. 주격이죠. Die Rechnung. 그래서 이렇게. 자,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기침이 또 나오네. 평소에는 잘 안 나오다가 꼭 이렇게 말을 하면 특히 수업할 때 꼭 좀 그래요. 희한하네. 말을 할 때 이게 자꾸 이렇게 지나서 참 큰일이네. 자, 여기 이제 뭐 표현 적은다는 건 nominative 주격을 적고 여기는 accusative 목적격을 적으라. Der Schlüssel 그 열쇠는 요 주격이고 목적격 적으면 der 대신에 뭘 써야 돼요? Den Schlüssel 그 열쇠를, 그죠? 그 다음 Das Wörterbuch 중성명사죠? Buch 이게 Das Wörterbuch 사전 사전을 목적격 적으면 Das의 목적격 그대로 Das입니다.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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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그죠? Das Wörterbuch 그대로 적으면 돼요. Die Rechnung 자, Ung이 붙으면 무조건 중성명사입니다. Die Rechnung 그 영수증은 주격이고 Accusative 목적격은 그대로 D죠. D, der, der, D 그죠? Die Rechnung 그 다음 복수형 주격입니다. Die Briefmarken 그 우표들은 자, 그 우표들을 Accusative 역시 D 그대로죠. Die, der, den, D 그대로 D죠. Die Briefmark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격 Accusative는 대열 남성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대열만 된이 되고 나머지는 형태 같아요. 자, 자 그다음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번씩 올해 한 몇 초, 10초나 20초나 해가 목 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을 안 돌려주면 거북이 목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틈틈이 목을 운동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목이 굵어지면서 나중에 그래 됩니다. 네. 자, 6번에 보세요. 자, 관사를 적어 넣는 건데. Oh, their dish is practice. 오, 그 책상 실용적이군요. 그러니까, ich finde. 나는 생각한다 말이죠. 자, 그 책상을 their dish 대신에 목격격을 써야 됩니다. den을 써야 되죠. ich finde den Tisch. hässlich. 나는 그 책상을 hässlich. 별로라고 생각한다. 영어의 ugly하고 비슷한 단어죠. hässlich. 자, 그 다음. schau mal. 자, schau 엔 동사는 뭘 보다의 말입니다. 두에 대한 명령은 뒤에 의미를 안 붙이죠. schaust. 두는 schaust인데, st를 뺍니다. 그래서 schau만 적죠. schau mal. 자, 한번 봐라. die couch. 저 안락의자. die ist 그 안락의자는 nicht schlecht 나쁘지 않다 schlecht를 다시 nicht 부정했죠? 나쁘지 않다 findest du? 너 그렇게 생각하니? 이 말이죠 finden 동사가 두니까 findest du? ich finde 나는 생각한다 자, die couch의 목적격 그대로 die죠 die, der, der, die죠 ich finde die couch 나는 그 안락의자를 zu groß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Aber der Schrank ist super. 하지만 der Schrank ist 그 옷장은 super. 너무 좋다. 나야 그래. Ich finde. 자 나는 생각한다. 그럼 der Schrank의 목적격 der des den이죠. Ich finde den Schrank. 나는 그 옷장을 teuer 비싸다고 생각한다. 자, 목적격을 써야 되죠. Den Schrank. Und das Bett. 그리고 침대는 Wie findest du das?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Es geht. 막 그럭저럭. Es geht. 막 그냥 그렇다. Ich finde. 난 생각한다. 자, das Bett의 목적격. Das 그대로 das죠. Das Bett. Zu klein. 그 침대를 쭉 클라인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Aber die Bild. 하지만 그 그림들, die sind, 그 그림들은 wirklich schön. 정말로 schön하다. Wirklich schön. 정말로 아름답다. Ja, ich finde. 그래, ich finde. 나는 생각한다. 자, die 복수는 그대로 die죠. Die Bild, 그 그림들을 auch schön. 역시 schön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아쿠자티브, 목적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격과 목적격을 우리 이과에서 지금 많이 했습니다. 다음 표정은 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바디 스트레이닝. 영어로 지금 베이스죠. 기본 토대가 되는 연습 이 말인데 7번에 보세요. 인 뷰로 사무실에서 해가 슈라이벤지 적으라. 자, 사무실에서 이제 보통 이런 용품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용품들 이름을 명사성을 구분하면서 한번 해봐라 이 말인데 지금 용품이 뭐가 있어요? 핸디, 텔레폰, 컴퓨터, 랩톱, 빌트쉬럼, 드루크, 블라이슈팁, 구겔슈라이, 레슈눙, 브리프마켓, 칼랜드, 부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표현을 해보면 지금 행글 한번 봐보세요. Utah hat einen Computer. 자, Utah는 hat 가지고 있다. einen Computer.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있다. 아, 뭐. 하지만 keinen Laptop. 지금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컴퓨터하고 랩톱을 먼저 했죠.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있지만 아버 하지만 자 아이는 앞에 알파벳 칼을 추가했죠. 카이넨 랩톱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림 보세요. 지금 컴퓨터는 있는데 노트북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 이제 부정관사 앞에 칼을 넣어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짝을 제가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다. 지금 이런 표현을 연습해라 이 말인데 자 유타를 이제 G로 받았습니다. 인증명사 G hat 그냥 가지고 있다. Bleistift 이제 복수형이니까 부정관사 없죠. Bleistift 자 연필 두 자로 했죠. 연필들 여기도 있네요. Bleistift 연필들을 가지고 있다. 아, 뭐. 하지만 자 어디노? Bleistift 연필이 있지만 구겔슈라이브죠. 아, 뭐. 카인의 구겔슈라이브 자 볼펜들은 없다. 복수형이 되면 이제 카인에 넣으면 되죠. 지금 연필이 있는데 볼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짝을 지은 거. 지금 이거 핸드폰하고 텔레폰 해봅시다. G hat 자 핸드폰이 없고 전화기는 있는데 그죠? G hat ein Telefon 전화기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Aber kein Handy 이렇게 하면 되죠. Sie hat ein Telefon, aber kein Handy. 그죠? 전화기는 있는데 핸드폰은 없으니까 kein Handy.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빌트슈름하고 드루크. 모니터는 있죠? 그죠? Sie hat einen Bildschirm, aber keinen Druck.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긴 안 적혀있나? 저번에 했는데. Sie hat einen Bildschirm, aber keinen Druck.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또 뭐 할까요? 레키농 영수증하고 브리프마크. 자, 브리프마크는 있는데 영수증은 없죠? 어? 지핫 카인의 레키농 영수증은 없다 이마. 아버 아아 뭐냐 영수증은 그 우표는 가지고 있으니까 지핫 브리프마크는 아버 카인의 레시닝은 영수증들은 없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쭉 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정관사를 채워넣어라. There, das, die 혹은 부정관사 ein, eine, einen 부정관사 앞에 칼을 넣어가 부정문을 만들 수 있죠. kein, keine, keinen 뭐 이런 거 이제 적어 넣어봐라 이 말인데 자 먼저 아부 보세요. 페터
Der Termin, Termin은 남성명사니까 정관사 되어입니다. Der Termin, 약속. 누구와 약속이냐? Mit Firma, 회사. 회사와의 약속입니다. 어떤 회사냐? 마구스입니다. 마구스 회사와의 Der Termin, 약속이 ist heute, 오늘. 자, 우문 정확한 시간이죠. 정각 14 Uhr, 14시에 있다. 자, 이게 지금 맞죠? 예,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llo, Frau Peters. Peters 부인, 안녕하세요. Wir haben 자, Briefmarken 앞에 뭘 쓰느냐? 아우, 또 기침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밑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Haben Sie Zeit? Haben Sie Zeit? 당신 Zeit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가지느냐 이 말이죠. Kaufen Sie bitte. 부탁컨대 Kaufen Sie 사주세요. 우표들을 사주시겠습니까? 물음표죠. 이 말은 여기에 우표들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Wir haben keine Briefmarke. 복수형이니까 keine를 쓰죠. Keine Briefmarke. 우리는 우표가 없습니다. Haben Sie Zeit? 당신 시간 있습니까? Kaufen Sie bitte. 부탁컨대 Briefmarke. 우표들을 사주시겠습니까? 자, 우표들 하는 복수형일 때는 부정관사는 안 쓰니까 아, 뺐습니다. 볼전하는 사람이 이제 인사를 했죠. 그 다음 7번 보세요. 엘레나, 팀. 자, 팀이다 이 말이죠. 팀이 누구냐? Der neue Kollege. 동격입니다. 새 동료입니다. 새 동료인 팀이 hat, 가지고 있다. einen Computer,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있다. und,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einen Bildschirm. 자, 목적이니까, 그죠? einen Bildschirm. 모니터를 한 대 가지고 있다. aber니까, 이제 뒤에는 반대로 써야 되겠죠. aber, 하지만, keinen Druck.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keinen입니다. hast du einen Druck? 이렇게 einen 해야 되겠죠? 너 프린터기를 한 대 가지고 있니? Danke. 고마워, 프란체스카. Hallo, Elena. Ich habe jetzt. Druck는 남성명사니까 목적어는 역시 einen이죠. 위에 이건 똑같죠. Elena야, 나는 지금 프린트기를 한 대 가지고 있어. Danke. 고마워. Samuel이 B-Heist.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Strasse는 여성명사 D입니다. Die Strasse. 그 거리가 그리고 the house number 자 house하고 number가 합치지 않는데 number가 여성명사 the number니까 그대로 d입니다. 두 개 합쳐져도 뒤에 나온 명사의 성은 다르죠. 아, house number는 집 주소입니다. 집 번호 이 말은 주소를 말합니다. 어디에 주소냐? 요 대어 firma가 목 저 소유격이죠. 원래 the firma인데 요 대어는 소유격입니다. the deer 할 때 제일 악의 회사의 주소 이 말입니다. 주소와 거리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주회가 리버 다니엘 사랑하는 다니엘 Ich habe um 15 Uhr 나는 정각 15시에 시간이 있다 해야 되니까 keine Zeit 왜냐하면 뒤에 밑 표현을 보세요. Tut mir leid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없다 해야 되겠죠. Ich habe keine Zeit. 자이트가 여성명사니까 eine Zeit인데 이제 요 칼을 붙였죠. Ich habe keine Zeit. 나는 15시에 시간이 없다. Tut mir leid. 유감이다. Bis spät. 나중에 보자. Spät 하면 나중에 말이죠. Bis를 붙이면 이제 그때 보자 하는 인사죠. 태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사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아르바이트 부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빠릅니다. 굳이 뭐 한 시간 다 채우면서 6과 아르바이트 부크를 오늘 지금 다 할 필요 없어요.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했죠. 여기에 옆에 45쪽에 듣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여기 9번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여기까지 하면 한 4, 50분 걸리네요. 자, 9번에 보면은 이메일을 읽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라. 여기 앵커리지. 여기 리스트 맞는 거는 리스트, 틀린 내용은 발시,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 말입니다.